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언하며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4부대중이 첫 순례 지역인 대구를 벗어나 경북으로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순례 4부대중을 응원하기 위해 1일 순례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새벽 3시 목탁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울려 퍼지자 고단한 몸을 일으킨 순례자들이 하나둘 텐트 밖으로 나옵니다. 간밤에 한기를 견뎌내느라 몸은 무겁기만 하지만 순례의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 출발 채비를 서두릅니다. 간단한 체조에 이어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순례는 전등 불빛에 의지해 날이 밝을 때까지 휴식 없이 진행됩니다. 자비순례 사흘째인 어제는 출발지인 대구를 벗어나 경북으로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순례길 옆을 흐르는 강도 금오강에서 낙동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란과 바나나 등 간편식으로 아침을 때운 4부대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점심 공양으로는 도시락을 받아들였습니다. 걷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고 먹는 건 모두가 고행이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언하는 간절한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또 걸으면서 접하는 수려한 우리의 자연경관도 힘이 됐습니다. 자비순례에 떠날 때는 편안하고자 해서 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국난극복이라는 이런 합의를 가지고 한번 내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걸어서 가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잘 참여했다. 순례에 참여한 제가불자들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일정 자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전문 스포츠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힘든 거 이제 씻을 수 없는 거. 그거랑 이제 일찍 자야 되는 거 어떻게든 하겠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걷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참 힘들고요. 이제 지금 발에 물집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거가 최고 힘들고. 자비순례단을 응원하는 하루 순례 동참자들도 잇따랐습니다. 순례 첫날 팔공총림 동화사 4부대중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1일 순례에 동참한 데 이어 어제도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별적인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발가락이 부르터졌는데 이렇게 대덕한 스님들, 좌선 큰 스님, 저렇게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께서 그러시는 모습을 뵈니 정말 제가 힘들어도 또 마음을 다지고 다지고. 21일간의 자비순례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9일간의 일정이 경북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문경에서 대중공사를 열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자비순례 4부대중이 지나는 이곳 경북 칠곡군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곳입니다. 호계고장 경북 칠곡에서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순례단의 발걸음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미안입니다.